여러분,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일찍이 먼저 70년 10원짜리 황동을 세척을 몇개 돼서 해놨던 걸 한번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. 많지도 않아요. 한 20개 되나. 먼저는 70년 적동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세척을 해놓은 70년 황동 10원짜리 이미지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용제지만은 보기가 좋습니다. 이게 세척을 제가 먼저 해놓은 건데, 이 황동이 되겠습니다. 황동. 그래서 오늘은 70년도 총 발행량이 적동 황동에서 1억 5천 700만 개, 1억 5천 700만 개를 발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두 개로 나눠보면은 똑같다고 보면 7,800만 개씩 적동 황동이 발행이 됐습니다. 늘 제가 그 영상에 올려드리지만, 이건 100% 사용제 보세요. 이게 70년이면은 52년이 된 그런 동전이 되겠습니다.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.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, 요건 좀 이상하게 노랗게 보이고, 그러나 이게 다 황동이 되겠습니다. 적동이 아니고 황동이 되겠습니다. 이건 하도 오래돼서 일자가 아주 없어졌습니다. 일자가. 글자 자체가 아주 희미합니다. 이런 것은 또 이제 투배해 보이는데. 여러분도 갖고 계시면 이렇게 몇 개씩 세월이 많이 흘러간 동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연한 개씩 이렇게 세척을 깨끗이 해가지고 보관해 두셨다가 보시면은 그래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이 세척하는 방법은 일찍 입어서 그 영상에 서너 번 약품하고 다 올려드렸는데, 제그 유튜브를 훑어보시면은, 영상을 훑어보시면은, 약품하고 닦는 방법을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. 영상에 대해서. 보시길 바랍니다. 가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. 도로 1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뭐 우리네가 70년대 사용제 같은 건 뭐, 제가 그 거래하는 거래소에서도 300원, 400원 내놨는데, 우리네가 그걸 판다고 하면은 100원이나 뭐 받겠습니까? 그래서 이건 뭐 가치는 없지만은,
제가 뭐 돈이 돼서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, 과거에 뒤지기를 하면서 70년대 동전이 몇개 돼서 적동 황동을 이렇게 빼놨던 것을 이걸 뭐 바꿔보니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이게 제가 나름대로 세척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, 이것이. 색깔은 좋아요. 이 황동색이라서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옛 동전을 한번 보시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립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